만약에 걸리면 어떤 벌을 받나요? 북한에는? 그냥 거진 다 강제노동 보내요, 거진. 강제노동? 네. 똑같은 절도라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국가재산, 예를 들면 전기선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 변압기 같은 거 훔쳤다 그러면 이거는 절도 플러스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김일성 초상화의 앞에 있는 유리를 훔쳤어요. 네, 그것도 정치범이죠. 그러니까 이게 범이자죠. 똑같은 절도라도 성분이 딱 구별돼요. 일반 절도냐 아니면 그 국가의 재산을 훔쳐내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이거는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고 심할 때는 총살 당해요. 도둑질을 하는데 노상 강도나 그다음에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을 때 사람도 해치는 경우가 있나요? 죽여요. 예, 있어요. 그러면 그런 살인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엄밀하게 조사해서 그걸 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? 살인 사건은 조사하는데 이제 강도 같은 거는 안전운동 막지를 못해요. 이제 북한은 기차 같은데 이렇게 강도들이 딱 이렇게 양쪽에 막아서 갖고 사람들 못 나가게 해요. 그래갖고 안전원들이 와서 막 그러면 안전원도 그냥 찍어 죽이기 때문에 안전원들이 강도가 그 기차에 탔더라도 상관을 안 해요. 도망가요 오히려. 네.